얼마 전에 6등급. 그러다가 내년에 1등급 된 애들이 무진장 많아요. 얄미운 사람. 20년 했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난 계속 수학만 했다고. 죽을 때까지 EBS에서는 끝까지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런데 1등급 안 나오면 은퇴할 거야, 진짜. 아,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 바쁘신데. 말씀이요. 아니, 여기가 최고의 유튜브 프로그램이라고. 아니, 저 너무 팬이에요, 선생님. 네.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시작 전에. 노래! 목포 쉬는 기념. 어, 화둥둥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뮤직비디오 아니, 2억 들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본인 노래세요? 아, 진짜? 예. 노래 제목이? 어화둥둥. 어화둥둥. 근데 2억 들인 거 치고 너무 좀 미친 그런 느낌. 저의 그 채널 이름, 승계튜브. 아, 승계튜브. 지금 맞았어. 11만 명밖에 안 돼요. 아주 한 100만. 아직까지 실버 버튼을 까지 않았습니다. 진경님은 9면입니다, 제가. 예? 저요? 오, 예. 혹시? 아, 1993년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가번호 7번. 네! 베스트 포즈상. 베스트 포즈상. 그때 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아, 일단 거기까지. 오! 아, 아니, 불안하다! 더 이상은 비밀. 저는 아무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2차 방정식을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해결이 안 돼갖고 계속 1차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PD님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어, 많이 있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항식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다항식. 네. 아, 식이 여러 개 있는 게 다항식이잖아요. 네.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항이 여러 개. 항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마늘 따자에 항자 쓰는데 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3 빼기 5 x 더하기 y의 제곱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항이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이랑 항을 구분 짓는 건 뭐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각각을 항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얘랑 얘랑 플러스로 연결돼 있고 얘랑 얘랑 플러스, 얘랑 얘랑 마이너스로 얘랑 얘랑 플러스로 연결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항은 이거는 x라는 항, y라는 항, 3이라는 항, 마이너스 5x, 얘는 y 제곱이라는 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러면 항이 몇 개 있어요? 세 개요. 3개. 어, 세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4x라는 항이 아니라 부호까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x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는 플러스 3. 이렇게 항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는. 아, 쉬워. 너무 쉬워. 어, 그런데 x제곱이라는 말 자체는 x를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두 번 곱한 거죠. x를 두 번 곱해서 x에 대해서 제곱이라 그러는데 요 2라는 글자를 차수라 그래, 차수. 차수. 차라 그래, 차.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2차다 이렇게 얘기해. x에 대한 2차 항이다. 3이 붙으면 3차예요? 3차 항 그래요. 아. 3차. 그러니까 곱한 횟수. y 제곱이라 그러면 y를 몇 번 곱한 거예요? 두 번, y 두 번. 번. y 두 번. 두 번.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한 몇 차일까요? 2차. 그래서 이걸 y에 대한 2차, 얘를 x에 대한 2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뭐라 그러느냐? 아까 항 이랬잖아요. 네. 얘를 x에 관한 2차 항. 그러니까 항들도 이름이 붙는 건데 네. 차수를 보면서 얘는 몇 차 항? 1차 항 이렇게 얘기하고 네. 얘를 뭐라고 부르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숫자 하나밖에 없잖아. 네. 이런 것들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상수라 그래요. 상수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항이 총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라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 어렵지 네. 않죠. 네. 설 과외 안 하시죠? 과외한 지가 20년도 어? 넘은 네? 것 같아요. 얼마예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그러니까 인터넷 강사한 이후부터는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공방진 천재 좀 챙겨주세요. 아, 이거 잘 나오는지 봐서. 반응 좋으면 승재TV도 구독자들 갑자기 확 올라가고 막 이러고 어화둥둥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화둥둥 내 사랑. 야 멜로디가 기가 막히네. 야 멜로디가 막히다, 멜로디가 거의 다항식이네요. 와 여러 가지가 잘 섞여 있네요. 그게 야 들어야 돼 설명 일단. 나는 네. 12시까지 무조건 2차 방식을 풀도록 만들어 드릴 네. 거예요. 이거 몇 차 항이에요? 2차. 이거는 1차. 1차 항. 이거는 상수항. 그래서 이 전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다항식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 이거를 x에 관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죠. 이거를 사람들은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다항식 이름 중에 이 안에서 아,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2차식이라고 맞아. 제목을 붙여요. 아,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항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얘는 X에 관한 몇 차식? 3차식. 3차식 이퀄 0으로 돼 있는 것을 3차 방정식 이렇게 읽고 아, 네. 2차식 이퀄 0 형태로 돼 있는 것을 2차 방정식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야. 2차 방정식을 공부하려면 일단 얘네들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네. 얘기고,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줄 알기 위해서는 전계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전계? 전개.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내는 걸 전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으니까 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곱하라는 얘기니까 이 A를 가지고 B에다가 한번 곱하고 A에다 한번 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A에다 B를 곱하면 뭐가 되고 시작? AB 이렇게 쓰면 되고, A에다 C를 곱하면 뭐가 돼요 시작? AC 이렇게. AC. 그러면 봐봐. 잘 들어봐요. 얘는 항이 두 개지만 네. 걔를 가로를 씌워놨으니까 얘는 항이 하나거든? 한 뭉탱이로 볼 수 있거든? 아, 네. 걔랑 A랑 곱해놨으니까 이 전체는 합이나 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x-2x제곱 y 이렇게 돼 있으면 항은 몇 개 있는 거라 그랬어? 두 개. 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게 항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x제곱 곱하기 4y 그러면 항은 몇 개겠어요? 모르겠어요. 항은 하나예요. 곱하기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아~ 곱하기로 연결된 게 항 하나야. x 나누기 3 항이 몇 개일까? 하나. 이거 하나야. 하나구나. 어, 이렇게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을 단항식 그래요. 단수 복수할 때. 나 진짜 이거를 이제 안 해. 아유, 45년 동안 뭐 했냐. 얘는 뭐냐면, 이거 한 말 잘 들어야 돼. 얘는 항은 두 개잖아. 근데 가로로 묶어놓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A랑 BC랑 곱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항은 하나인 거라서 네.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항식 그래요. 네. 이거는 항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두 개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네.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다항식 그래요. 네. 이거는 곱골이라서 단항식? 합골이라서 다항식이잖아? 네. 이렇게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전개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항이 하나였는데 곱골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하나씩 다 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항을 두 개로 만든 예.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걸 전개라 그러고, 이거를 거꾸로 항이 두 개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바꾸는 거, 곱골로 바꾸는 것을 오늘의 주제인 인수분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왜 이름이 인수분해냐면 예. 말 그대로 분해를 하는데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인수분해고, 인수가 뭐예요? 인수가 뭐냐면 곱으로 연결된 각각 A도 인수고 B 플러스 C도 인수예요. 어. 곱으로 연결된 각각. 어. 그러니까 봐봐. 2 곱하기 3. 6을 2 곱하기 3으로 썼잖아. 네. 이것도 분해했는데 곱으로 분해했으니까 이것도 인수 분해라 그래요. 아. 그런데 2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를 어렵게 소수라 그러거든. 예. 네. 그래서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들어봤나? 네. 소인수 분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거구나. 곱으로 연결된 각각을 인수라 그러고 네. 그 인수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그냥 뭐라고 부를 뿐이다. 아, 인수 분해라 그럴 뿐이다 아. 라는 거야. 전개가 더 쉽네. 전개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발생되는 지점이 여기야. 인수분해. 아, 언제 배우냐면 중3 1학기 때. 맞아. 그때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할 거다? 항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의 항, 단항식으로 바꿈으로써 2차 방식을 풀이하는 과정으로 갈 건데 네. 왜 바꿔야지 2차 방식이 풀이가 쉬워지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네. 일단 2차 방식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원활하게 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또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플러스 EY. 이거는 곱골이야. 이거를 전개한다는 얘기는 합골로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각각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됐고 여기서 여기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UY. 잘했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고? 전개. 전개. 그럼 인수분해는 여기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네. 그렇죠. 해봅시다. 할 줄 알아요.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봐요. 하면 돼. 항이 지금 두 개 있는데 각각의 항에 모두 다 들어있는 인수. 인수는 곱해져 있는 거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건 여기도 3이 보이고 여기도 3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보이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3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공통된 인수라 그래서 공통인수라 그래.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똑같이 들어있는 마이너스 3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서. 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얘랑 뭐랑 곱해서 이렇게 될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뭐랑 곱하면 돼요? X. X랑 곱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두 번째 항 뭐가 필요하겠어? 플러스 E. 그렇지. 플러스 EY. Y도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인수분해와 전개는 서로 친구네요. 그렇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그럼요. 소울메이트. 친구라기보다 원수네요. 반대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건가? 서로? 상반되면서도 아주 닮은 두 개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애증의 관계. EX제곱 Y 마이너스 3XY 제곱. 첫 번째 항, 얘는 하나의 항이고 부호까지 합쳐서 얘도 두 번째 항인데 동시에 들어있는 인수, 공통인수 뭘까요? 1. 아니 1은 있지만 1은 보통 안 쓰니까 1 빼고 뭐가 있지? X랑 Y. X랑 Y. Y죠. 그래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XY야. 맞췄다. 우린 숫자만 생각했어요. 문자까지 다 생각해줘. 아. 숫자는 공통인 게 없죠. 1밖에 없지 말 그대로. 그렇죠. 문자분만 XY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씌워주고 이제부터 인수분해를 해주자. 저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할 수 있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면 되니까. 그렇지. 2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없으니까 2 써주고. X가 두 개니까 X 하나 더 써주고. 그렇지. X가 여긴 두 개 있으니까 X 하나 더 써주고. 와. 끝. 이게 끝이야. 첫 번째는 이게 끝. 첫 번째 이게 끝이고. 이제 얘가 돼야 되잖아요.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그렇죠?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써도 되죠? 네. 그 다음에? Y. Y 하나만 더 써주면 되지? 네. 이게 끝이에요. 이야. 박수! 저는 옛날에 못 풀었었어요. 시험 문제. 이거 나면 바로 넘겼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다음을 인수분해하시고 얘가 정답이에요. 그거구나. 이거구나. 야, 용어를 아니까 할 수 있겠네. 정승태 선생님 왜 이제 만난 거야?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고 2X의 4제곱 와. A 제곱 B 와. C 마이너스 10X 세제곱 ADE 제곱. 다음을 인수분해하세요. 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쉬워. 근데 쉬워. 원리만 딱 깨달으니까 당연하지. 외우는 게 아니지. 어. 하나의 항으로 바꾸려면 일단 숫자끼리 공통인수 뭐 있어요? 2요. 2. 2. 이거는 2 곱하기 5고 얘 2 곱하기 1이니까 2밖에 없잖아. 자 이제 문자 부분 해볼게요. 자 여기는 X 4개 있고 여기는 X 3개 있어. 그럼 공통인수는 뭘까? X3. 아니 그냥 X.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 옆에 있는 초코송이가 4개 있고 나는 초코송이를 3개를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초코송이야. 초코송이 3개. 초코송이 하나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차수가 높은 인수를 빼내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이익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래, 초코송이 3개. 그렇지. 초코송이 3개인 것처럼 여기도 X3. X의 3제곱. 다음 A를 보니까 얘는 A가 2개 있고 여기는 A가 하나 있으니까 A는? A. A 하나. B는? 없어.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없어. 네. 그럼 B는 공통인수야. 공통인수 아니야? 아니에요. C는? C 있어? 없어. D는? 없어. E는? 없어. 아 그래서 공통인수에서 끝. 그런 다음에 이제 끌어내면 되지. 아하. 그리? X. 그렇지. A. DC. 와우. 또 뒤에 거 계속. 마이너스. 오. 오? D. D. E. E. 제곱. 박수! 정말 잘. 이걸 인수분해라 그래요. 별 얘기 아니죠? 별 얘기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항 두 개가 전체가 곱골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착골을 곱골로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수업이 신명나네요 진짜. 이렇게 박수치면서 수학하는 거 처음이야 나. 이거 선생님 수학이란 세상이 이렇게 매력적인 세상에 살고 계셨군요. 가르치는 사람이 매력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이분.
이번에는 두 개짜리 전개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그러면 얘는 몇 차식? 1차식. 그렇죠? 네. 1차식. 그 다음에 여기는 2x 마이너스 1 그래도 1차식. 1차. 그럼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니까 전체적으로는 1차와 1차를 곱했으니까 2차식이 돼요. 1차 곱하기 1차면 1차 아니에요? 1차랑 1차랑 곱하면 얘가 1차잖아요. 네. 얘가 1차잖아요. 네. 그걸 곱하면 x를 두 번 곱했으니까 2차가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곱한 횟수가 차수기 때문에 네. 1차는 한 번 곱했구나. 걔네들끼리 곱해버리면 두 번 곱한 거니까 네. 2차가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얘도 1차식, 1차식이니까 전체적으로 2차식이 되는데 이것도 전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는 여기가 항이 하나였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곱했잖아. 네. 지금은 첫 번째 항 먼저 순서대로 아까처럼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순서대로 아까처럼 곱한 거예요. 총 항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해볼게요. 네. X랑 2X랑 곱하니까 얼마야? 2X제곱. 그렇지, 2X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항을 가지고 두 개는 다 곱했지? 네. 이제 두 번째 항, 플러스 3을 가지고 2X랑 곱해보세요. 얼마야? 6X. 맨 마지막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아, 잘했어. 그러고 봤더니 여기도 1차고 얘도 1차인데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5X. 동류항이라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다. 얘는 2차 항, 1차 항, 1차 항, 같은 종류의 항, 동류항. 네. 동류항은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전개한다라고 얘기하고 네. 거꾸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무슨 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개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하게 될 요즘 어려운데 선생님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잠이 안 와요. 겁나는데? 뭘 공부할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공부할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식인데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 그러거든요. 요건 할 줄 알잖아. 제곱이라는 건 몇 번 곱하라는 얘기? 두 번.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사실 이거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네. 그런 다음에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 야 이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하면 ab. 이렇게 하면 B, AB. BA나 AB나 똑같다는 네. 거 알죠? 2, 3, 6이나 3, 6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AB. 이렇게 하면 B제곱. B제곱인데 이거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 네. 여기도 AB고 여기도 AB니까 이걸 한꺼번에 네. 얘기하면 몇 AB예요? 2AB. 2AB. 네. 최종적으로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지?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없는데 야 나쁜 사람들이다. 왜요? 여기서 중간 과정을 하지 말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쓰래. 누가요? 나쁜 사람들. 잡아가야죠. 잡아야죠. 어. 근데 이건 너무 필요해요. 2차 방식을 풀려면 원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곧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외워라 라는 거지. 근데 저거를 이해하고 외우는 거랑 다른 거죠. 바로 외우는 거랑 완전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내가 선행학습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대부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도 미적분해요. 대치동에 사는 애들. 에? 미분이 뭔지 모르는데 미분할 줄 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고. 내신 시험은 잘 보는데 수능에서는 점수 하나도 안 나오고. 그 5학년 애기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만 매일 물어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만 계속 물으면 애는 무조건 수학 잘하게 돼. 애가 한 중1 정도만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애가 나한테 설명하는 걸 보고 배운다라고 생각해 차라리. 그런 다음에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봐 애한테. 아... 그러면 애가 스스로 알게 돼.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 네.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꼭 왜 이렇게 되는지 꼭 물어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자 이거지. 어차피 항 두 개짜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얘를 그냥 앞에 거라고 보고 얘를 그냥 뒤에 거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얘는 앞에 것만 제곱하면 되지. 네. 얘는 뒤에 것만 제곱하면 되는 네. 거고 여기 가운데 게 얘가 문제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앞에 거 하나랑 뒤에 거 하나랑 여기 또 뭐가 보여? 2가 다행스럽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2랑 앞에 거 A랑 뒤에 거 B 눈에 보이는 세 개를 곱해서 여기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어렵지 않네. 이의 원리는 그 원리는 아니지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랑 A랑 B랑 다 곱해서 여기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A-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항은 A, 앞에. 뒤에 항은 B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잖아요 네. 그럼 앞에 항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A제곱. A제곱. 뒤에 항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
플러스 4b 제곱. 아, 어, 플러스 4b 제곱이지. 왜? 음수 제곱하면 양수잖아. 그렇죠. 이제 눈에 보이는 2랑 A랑 마이너스 2B를 다 곱해. 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네.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면 얼마야? 4. 2까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문자는 A가 있고 B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2와 A와 마이너스 2B 세 개를 곱해서 여기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또 이것도 한번 가볼게. 2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4X 제곱. 너무 잘하는데 중간 거. 중간 거 이따 할게요. 아 그래요? 끝부터 할게요. 맨 마지막 거. 습관을 맨 마지막. 그렇게 들여놔가지고 20 플러스 25. 플러스 25. 플러스 25. 가운데 거.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20x.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거든. 중학교 3학년까지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부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 진짜요? 네. 추천드리는 거는 네.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까지만 딱 해놓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지금 마음가짐으로 가시고 만져주세요. 그래야죠. 네. 아우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네. 제 한몸 뭐 트로트가 안 되더라도 어화중근 내 사랑아 음이 계속 안 맞아.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음을 어화둥둥 내 사랑 아, 어여쁜 내 사랑. 선생님 일단은 오늘 뭐 첫날이니까 그냥 어화둥둥 내 사랑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인수분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니까 A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2랑 A랑 B랑 EAB. 곱하니까 EAB 뒤에 거를 제곱하니까 제곱. B의 제곱. 인수분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뭘 제곱하면 A 제곱이 돼. A를 A. 제곱한 게 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A 이렇게 쓰는 거고 어. 뭐를 제곱하면 이렇게 됐을까? B 어.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가운데 거 냅두고 앞뒤로만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 항의 부호를 똑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예. 그런 다음에 이거는 트라이얼 이 짠짠을 곱해서 이 가운데 항이 될지를 확인해 줘야 돼. 예. 2랑 A랑 플러스 B랑 곱하면 EAB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되죠? 예. 그럼 끝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요걸 한번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을 인수분해하라 그러잖아요. 요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제곱한 거고 얘도 제곱한 거란 말이야. 네. 이거 뭐 제곱한 거야? 2y를 제곱한 거잖아요. 네. 얘도 제곱한 거고 얘도 제곱한 거일 때는 완전 제곱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보는 거지. 얘는 뭘 제곱했느냐? 시작! x 얘는 뭐를 제곱했느냐? ey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연결 부호만 그대로 쓴 다음에 혹시나 이 가운데 항이 나올지만 체크해봐라 이거야. 해볼까요? 2랑 x랑 마이너스 2y랑 다 곱하면 마이너스 4xy 나오잖아. 네. 그러면 끝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가 된다. 근데 체크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안 되는 경우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아 의욕적인 학생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머릿속에 박혀. 나 수능 진짜 다시 보고 싶어 진짜. 와 해볼게요. 네. 9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 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얘도 제곱식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네. 얘는 뭐를 제곱했다 시작 3x. 얘는 뭐를 제곱했다 2y. 오,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 연결부호를 그대로 한번 써서 혹시 이렇게 되나? 확인! 돼요! 되죠? 네! 연산사 네. 곱하기 끝! 예. 인수분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항 두 개짜리를 전체 제곱한 걸 일반적으로 완전 제곱식. 아, 완전 짱이다 이거는. 짱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수학의 성지 영상이 될 것 같다. 인수분해 성지. 어, 화둥둥 내 사랑. 그거 아니라고. 자 하나만 더 해보고 진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이제 우리는 풀 줄 아는 건데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맨 앞에 거는 뭐를 제곱했고 X 얘는 뭐를 제곱했고 O
여기에 연결보호를 그대로 한번 해봐서 되는지 확인! 돼요. 정답! 되죠? 네, 네. 완전합니다. 0이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뒤에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